배가 직접 직관해서 그 선수의 뜨거운 열정을 그렇죠. 함성을 맞습니다. 거기에 같이 응원하면서 그게 격투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네. 보는 사람이 없대. 그런데 박찬모님만 맞은데 네. 아마와 프로는 틀리는 겁니다. 그렇죠. 선수들은 인지도예요. 우리가 아까 파이트머니가 100부터 네. 시작해서 많게는 네. 억대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뜨겁게 경기를 봤던 거는 이민구와 문기범 선수가 타이틀 매치를 했을 때 감동을 받았어요. 명경기였죠. 에이지 네. 명경기. 근데 응원전도 뜨거웠어요. 서로 정말 그냥 끝까지 가보겠다는 그런 건지. 더한 게 있어요. 한 단계 더 위가 있는데 그거는 네. 서진수랑 송영재. 아 최근에 메달급 타이틀죠. 12회 때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최영만 선수가 딱 빠지고 난 다음에 네. 좀 많이 빠져나갔어요. 아 그렇습니까? 완전히서. 근데 객석에서는 몇백 명들이 서진수 선수 응원 그 다음에 송영재 선수 응원을 하는데 아... 그때 대회 중에 시청률도 그때가 제일 높았고 아... 어마어마하게 명 경기를 펼쳤어요. 예. 너무 뜨거웠다. 아, 감동이에요. 근데 감동이었어요. 예. 그 두 선수의 라이벌전에 그리고 거기에 응원전까지 합치다 보니 아, 예. 아 정말 이게 바로 격투기구나. 이게 바로 격투기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나왔어요. 자 거기서 필요한 선수에 대한 답을 제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선수는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팬이 있어야 돼. 맞습니다. 팬 하나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팬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뜨거운 함성이 들어야만이 결론은 더 극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그런 선수들도 많지만은 아예 그런 기본이 안 된 선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프로잖아요. 네. 네. 아마와 프로는 틀리는 겁니다. 그렇죠. 프로라는 거는 맞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희들도 이제 헤어 디자인을 얘기하잖아요. 네. 스텝대 때는 그냥 그거예요. 그냥 뭐 하는 거 복감하고 샴푸하고 네, 그렇죠. 말아주고 뭐 네. 드라이하고 하지만은 프로 헤어 디자이너 된 그 순간부터는 완전 프로테지로 돌아가요. 그렇죠. 자기 장사를 하는 거랑 똑같은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디자이너들은 네네. 억대 연봉을 받지만은 어떤 디자이너들은 기본에 계속 쪼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 파이트도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 밸류를 올릴 수 있는 거는 선수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는 선수 이미지를 선수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AFC에 정말 뜨거운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고 거기에 정말 극대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파이터 머니는 끝이 없을 정도. 왜 인지도에 따라 틀려지다고 저는 분명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인지도에 따라. 당연한 거예요. 대표님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유튜브에 보면은 네. 보는 사람이 없대. 그런데 박찬 모님만 맞은데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경기, 그 선수의 경기. 선수의 경기에 네. 어느 아 공감한다. 왜? 왜냐하면 그거는 선수로서의 타고난 연습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자기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인사를 하고 패브로 했을 네. 때 네. 네. 자기 이미지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그거 과정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겁니다. 네, 그것도 프로페셔널이죠. 그게 바로 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왜냐면 맨날 뭐 술 마시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땀 흘리고 연습하고 내 인사에서도 네. 내가 저 선수를 위해서 응원을 하리라. 결론은 뭐냐? 그렇게 응원을 하다가 내가 직접 직관해서 그 선수의 뜨거운 열정을 그렇죠. 함성을 맞습니다. 거기에 같이 응원하면서 그게 격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제가 흥분했어요.